범, 충선공이, 개, 자제왈. 이거 참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이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범, 충선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인수치우나 책임질 명하고,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책임즉 명하고, 다른 사람 꾸짖는 것은 밝아요. 한번 바보 같은 사람도 남뭐 하기는 아주 쉽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유총명이나 비록 총명한 사람이나 석이즉 혼이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어두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이 조는 이 자는 너이 자고 조 자는 무리들입니다. 너희들은 그럴 때 이조입니다. 너희들은 단당 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다만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써 책기 자기 자신을 꾸짖고 석이지심으로 소인이면 자기는 슬그머니 용서해 주잖아요. 에이 내가 조금 늦게라도 되지. 자기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 난 잘할 수 있어. 내일 또 할게. 근데 남은 그렇게 하면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인이면 남을 용서하게 된다면 불환불도 성현지위 아니라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범충선공이 개자제왈 인수치우나 책임즉 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석기즉 혼이니 이 조는 단당 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석기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불환불도 성현지위 아니라.